안녕 엑소엘. 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4월 8일 엑소와 엑소엘이 5년이 된 그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5년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었었는데요. 저희 데뷔하고 나서 첫 1위랑 첫 콘서트, 4년 연속 대상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같이 세운 것 같아요. 10년 그리고 20년 함께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고 더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자가 또 궁금하죠? 다음 주자는 누구게요? 아마 밖에가 가장 넓은 멤버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금 싱가포르입니다. 대기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아무튼 5주년 너무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엑소 세훈입니다. 저희 엑소가 데뷔한 지가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제가 데뷔했을 때가 19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24살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반 50이고요. 5년 동안 우리 엑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여기 제 옆에 멤버들도 다 있고 다 지켜보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멤버들 한번 불러볼게요. 멤버들 도와주세요. 안녕. 안녕. 민철 형부터 얘기해볼래요? 일단 우리 이제 4월 8일이 또 우리 엑소의 5주년인 게 너무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우리가. 정말 5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신 엑소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5주년 되는 4월 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또 있죠. 뭐예요? 저희가 5월 달에 자 무려 잠실 주경기장에서 네. 여러분들과 콘서트를, 앵콜 콘서트를 할 예정이니까 네.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5주년도 또 기념하고 또 좋은 앵콜 콘서트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 저희 처음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또 주경기장에서 우리 엑소엘들의 눈빛 물결 또 보시잖아요. 그럼 보고 싶어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도. 네. 또 5주년이라고 또 5월에 또 5세월이다. 왜이래. 많이 어색하신가 봐요. 재밌네요. 좋아요. 이렇게 빨리 부를 줄 몰랐어요. 네. 네. 더 말해주세요 세훈씨. 너무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음 멤버를 또 소개해볼까요? 네. 또 이게 릴레이 다 얘기한 거예요? 네. 다 얘기했어요? 네. 다 했어요. 5주년 동안 네. 너무 엑소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걸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5월에 또 잠실 주경기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다음 멤버를 불러보겠습니다. 패스 몰라. 에이, 누군가 나와. 몰라. 안녕. 끝난 줄 알았죠? 끝났어요. 나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엑소엘 여러분들. 저는 엑소엘 디오입니다. 이번 연도 이제 또 4월 8일 되면 이제 또 우리가 5주년이 되는데요. 4월 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나중에도 저희 엑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너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들을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또 앵콜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 같은데요. 4월 8일 날 만나뵙지 못한 아쉬움, 그 5월에 앵콜 콘서트 때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5주년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소의 찬열입니다. 우선 저희가 벌써 4주년도 아닌 5주년을 맞이했는데 데뷔를 우리 첫 쇼케이스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5주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때 생각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세상 빠르고 또 아 우리가 참 오래 함께 했구나 그리고 또 오래 함께 할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5주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기념일들을 여러분들과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5주년이 되는 날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얼굴도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 밖에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4월 8일에도 이렇게 축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5주년인데요.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데뷔를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상도 타고 콘서트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 영상을 지금 남기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또 좋은 무대, 좋은 추억 많이 남길 거니까 그대로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월 8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뒤에서 또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겸손한 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대를 보나 5년 뒤의 무대를 보나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릴레이 영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역시 리더라서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줘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왔는데 5년이나 됐어요. 저희 엑소가 데뷔한 지 사실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참 5년 동안 많이 있었죠. 기쁨, 슬픔, 뭐 감동 많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5년 동안 사랑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100년 오래오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럼 저는 이만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커튼 속으로 사라질게요. 안녕.